서용원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올해 3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차량 인도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자 국내 2차 전지 기업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27일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호재이고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투심 회복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저점을 딛고 반등다운 반등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번 주에 2차 전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서영원 차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희가 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시장에서 뭐 금투세 이야기, 뭐 밸류업 여러 가지 이야기 보면서 제가 기조나 관점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 시장 너무 안 좋다, 반도체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오히려 시장에 좀 응원을 해야 되겠다, 힘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2차 전지도 더 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분위기 전환된 겁니까? 뭐 2차 전지 어제 사실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좀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네. 증시가 움직이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컸는데 사실 2차 전지는 하나의 섹터로서 중심을 잡고 네네.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저는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2차 전지주들이 뭐 바닥이 어디냐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들도 정말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또 화재 사고까지 또 나오면서 올해는 뭐 굉장히 좀 안 된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네. 우리가 가장 깜깜할 때가 아침이 동트기 전이라고 그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2차 전지는 오히려 좀 저가에서 좀 사볼 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특징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준 경향도 네네.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들의 수급들을 보면은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ETF 쪽에서도 2차 전지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 네. 50%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특정 종목에서의 움직임이라기보다도 이제는 좀 하나의 섹터가 다 같이 좀 수급이 들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하나의 좀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그동안 2차 전지가 뭐 판매량이라든가 뭐 어느 이런 좀 부진한 부분들도 요인이 작용을 했지만 네. 사실상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었던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도주가 반도체가 상당히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이지도 못하거든요. 그쵸. 그만큼 유동성이 그쪽에 줄어드는 흐름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기관성 자금들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저가 메리트로서 좀 유입되는 흐름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거기에 더불어서 뭐 최근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뭐 테슬라의 뭐 실적도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네.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2차 전지 섹터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뭐 화재 관련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기업들이 지금 현재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를 보면 반도체 섹터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뭐 SK그룹에서도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합병 관련해서도 결국 SK온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쪽으로도 계속해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네. 사실상 지금 2차 전지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들은 좀 지나가면서 이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좀 기관성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인 투자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2차 전지에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어요. 테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 대수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도 어쨌든 도움이 될 것이고 미국에서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런 것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체코 갔는데 거기에서 캐즘에도 불구하고 미래차 투자 계속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이번 주에 특히 좀 강한 모습인데 흐름 어떤지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관련 기업들도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이 삼성전기가 전고체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전고체 관련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원주는 어제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직전 거래일인 월요일장에는 20%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소재단의 움직임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는 11%가량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10만 원 선을 재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관이 4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어제 기준으로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8만 원 초중반대를 좀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를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엔캠과 에코프로비엠도 최근 흐름 굉장히 좋죠. 엔캠 20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9% 이상의 강한 강세, 에코프로비엠도 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일 60일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기업인데 무려 4%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1만 원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요, 하반기 국내 2차 전지 산업 중에 최대 전시회라고 꼽히는 K-배터리쇼가 개막하는 날이기도 하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여러 가지 호재거리를 안고 드디어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데 성공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선점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반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서영원 차장님과 종목 골라볼 텐데, 자,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저는 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삼성 SDI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 SDI 하면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좀 무거운 종목으로 네.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근데 또 가장 안정적이다는 말도 많아요. 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우리가 네. 가져볼 전고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의 초소형 개발을 전고체 성공을 배터리. 했죠.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의 전고체는 이제 대형으로서 자동차에 들어가거나 이런 구조 였다라면 네. 이제 이번에 소형 전고체 개발로 인해서 이제 웨어러블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밀리 센치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배터리 효율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이제 선이 없어지게 되는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게 네.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고체 초를 소형화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또 화재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만 전고체가 사실 화재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도 이제 액상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거에 합선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안정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배터리 효율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삼성 SDI가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정의선 회장이 체코에 가서도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의 SDI가 또 GM과 합작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또 최대 1조 원에 대한 발주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면서 설비 투자 합작 공장을 설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네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어떻게 보면 저가형 중국 배터리가 가장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은 우리나라 선에서긴 하지만 이것이 좀 우리나라 기업들로 좀 옮겨가는 매개가 좀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주가는 현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저가 배수 기회로서 잡아볼 수 있는 흐름들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뭐 삼성전기 이야기, 뭐 초소형 이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나올 때 처음에 전 뉴스 봤을 때 SDI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기더라고요. 이 어쨌든 뭔가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삼성 전기가 보통 이제 스마트 부품에 들어가는 네네. 이제 부품을 제조하다 보니까 이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배터리의 기술력 자체는 삼성 SDI 쪽이 대부분 갖고 있는 그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걸 초소형화 시키는 것 자체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전고체가 이제 실용 상용화되기 시작한다라면 이런 점에서는 삼성 SDI 역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같은 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그렇긴 하죠. 예.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기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냐
라고 했을 때 아직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보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지금 전고체로 이제 바뀌어가는 구조를 네네.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가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상용화를 이제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배터리는 아직 사실 프로토콜 타이라고 볼 수 있을 네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전고체로 좀 전환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삼성 SDI의 수혜는 상당히 높을 거고 지금 LG엔솔이나 SK 쪽도 전고체 쪽의 배터리 개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판매량 나오는 걸로 미래 배터리 세대를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삼성 SDI 쪽이 좀 유리한 점을 선점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전고체 쪽의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화재 관련된 배터리 화재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도 항상 수혜주로 부각되는 게 삼성 SDI였으니까 앞으로 어떤 개발 또 출시가 될지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현황을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거기정 파트너님은 어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 보세요? 네, 저는 배터리 하면 단연 LG 에너지 솔루션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8월 달부터 이제 9월 달까지 수급 동향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네네. 특히 이제 연기금 쪽에서 8월 초부터 지금까지 연속으로 해서 순매수가 쭉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 근래 들어서는 보험과 투신 쪽도 같이 함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배터리 관련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수급 동향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이제 전기차 내지는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회복세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또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IRA 세제 혜택이 그대로 또 이어진다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인데 사실 전기차가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가격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좀 그 혜택을 받으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유럽 쪽에서 다시금 보조금을 재개하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독일 쪽에서 다시 부활시킨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보급형 전기차 차량들이 지금 판매가 빠르게 지금 일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의 소형 전기 SUV EV3가 8월 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로 증극을 했는데요. 7월 달까지만 해도 한 1,975대 정도 판매가 됐었는데 8월 달에는 무려 4,000대 가까이 판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조금 최대 적용식 3,000만 원대 초반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SUV를 좀 더 가성비 있게 가격 경쟁력이 있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그 지금 전기차 전반적인 수요 회복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소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뒤를 이어서 국내 전기차 지금 판매 대수 2위를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적용할 경우에는 2천만 원대 초반대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연기관차 구매 수준까지도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제차 쪽에서는 지금 폭스바겐 ID.4가 지금 테슬라 모델 Y, 모델 3에 이어서 지금 판매에 있어서도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새 자동차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새 자동차들 모두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네. 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종목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자동차들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반적으로도 국내 쪽에서도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면서 투자 인사이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부분도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요. 네네.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1, 2, 3분기 모두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지금 실적 부진, 실적 기대가 좀 낮아진다 이런 거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3분기부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지금 네네. 컨센서스가 나왔거든요. 사실 전반적인 연간 컨센서스 봤을 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작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자금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년째 계속해서 유출이었었던 그런 이제 상태의 재무적인 부분들을 영업 현금 흐름을 좀 개선을 해서 올해 유입세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지금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네.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가계부를 잘 이제 굴린다라고서 볼 수가 있겠죠. 관리 그렇기 때문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바닥 딛고 반등 중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두 분이 각각 대표주 하나씩 주셨어요.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차트 보시면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좋게 원활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두 종목들 어느 정도까지 더 반등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